계모도 정성껏 모신 방을령. 방을령은 계모를 섬기면서 즐거운 안색으로 봉양하였으며 공경하고 삼가는 모양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다. 그의 계모가 병들어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집으로 진찰하러 오면 반드시 눈물을 떨구며 맞이했다. 상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슬퍼하며 몸이 섬나무처럼 쇠약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열령은 계모라도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이혼이 많아지는 형태에 있어서는 새어머니나 계모나 계부를 접할 기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계모나 계부를 만났을 때도 내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공경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계부나 계모들도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과연 키울 수 있는가는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서 나는 그에 대한 대접을 해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서로서로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효라는 글자는 한자를 보시면 늙을로자에다가 아들자자가 결합된 단어로서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네이버 한자 사전에 살펴보게 되면 노인과 아이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효라는 글자를 노인과 아이가 잘 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호자라는 예시를 자주 드십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지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갈 때가 되면 그 아들이 보호자가 된다. 그러므로 보호자의 위치는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라는 것도 저는 이 관점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어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어른의 위치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것을 먹는 것은 하나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주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는 그 사람들이 우러러서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저의 부모님을 우러러 볼 것이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효의 기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효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라는 것이 끝까지 아플 때에도 내가 돌보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양병원을 보내지 않고 혼자 계속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이 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아프기 전까지 많은 경험을 시켜드리고 많은 것을 보여드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휴가를 일부를 빼서 거기에 시간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비용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의 기준은 누구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효를 천편일률적으로 효자가 맞다 효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서로 의견을 조율해감으로써 그것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